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끙끙 앓다가 사연 보냅니다. 저에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은 오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공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기는 하지 않지만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걔네 둘이 하는데 가위바위보 한 여자애가 이긴 거예요. 원래 저희 반 아이들은 정정당당하거든요. 근데 A가 얘 늦게 내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A야 내가 보고 있었는데 누가 늦게 안 내었는데 라 했더니 A가 넌 좀 꺼져 자빠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이들은 A가 했던 말을 듣지 못했고요. 전 그 말을 듣자 너무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고 나왔어요. 또 다른 일들도 많았는데 그 애가 제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생각해낸 것도 따라 쓰고 오늘 과자 파티 할 때 제가 A야 과자 나눠 먹자 라고 해서 A가 그래 이렇게 말하고 제 쪽으로 오고 A가 제 과자를 한 움큼 집어들고 먹고선 맛있네 하고 저에겐 과자를 주지도 않고 자기 자리로 가버렸어요. A가 저랑 100%를 넘어 1000%까지 간 아이를 빼서 갔어요. 어떡하죠? 이번 학년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 네, 오늘은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이네요. 기분 많이 나쁘셨겠어요. 친구 간에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당한 입장에선 많이 속상할 일이네요. 사연 보낸 분이 조금은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계속 생기면 어차피 학년이 바뀌는 때니까 거리를 두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기 권해드립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